머리에 붕대를 맨 남성이 성큼성큼 걸어오더니 갑자기 윗옷을 찢습니다. 온몸에 문신을 새긴 남성이 의료진과 실랑이를 벌이는 동안 또 다른 문신남이 다가옵니다. 난동은 병원 곳곳에서 쉴 새 없이 이어집니다. 이들은 술에 취해 자신의 머리를 술병으로 내리쳐 치료를 받다가 난동을 부린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또 다른 일당들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고 일주일에 30%씩 이자를 붙여 뜯어낸 걸로 조사됐습니다. 일부 일당이 구치소에서 보낸 편지엔 일본 야쿠자를 숭배하고 일반 시민들을 하등생물이라고 칭하는 내용도 발견됐습니다. 경찰은 서울 서남부권에서 불법 대부업을 하는 이른바 MG조폭을 수사해 4명을 구속했습니다.